아, 내 자존심을 건드려? 좋습니다 여러분들, 퓨즈 먹어주시고요. 공략 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3층이에요 그러면 일단 빠르게 3층만 빨리. 아니다, 7층부터 가자. 7층부터 가서 홍성인이 어서와요. 이번 클리어는 마음대로 막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게임은요 운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게 템들이 숨겨져 있는 위치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랜덤으로 나오지만 어느 정도 루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템은 여기서 잘 나오고 여기서 잘 나오고 여기서 잘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가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되게 막 제 나이가 몇 살이냐, 게임 이름이 뭐냐, 괴물 누구 좋아하냐 정도는 이제 아시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제 7층 갑판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8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루트를 조금 잘못 탔어. 오랜만에 해가지고 8층 가고 일단 해결될지 모르니까 기름 좀 먹어주시고 이쪽 위에 없고요. 서랍에서 뭐 나왔고 해결키 이쪽에 좀 열어주시고요. 배터리 미스터 추 달콤하게 추 아우리린 고맙습니다. 난 너가 죽는 게 너무나 아니요, 즐거워. 누나, 잠시만요. 누나? 10만 원이요? 아니 누나. 아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누나. 와 우리 토비 누나가 또 10만 원 또 나는 저 노래 나오길래 나는 딱 5만 원 후원 받았는데 이제 알고 있었는데 와우 기름통 하나만 있으면 끝이네. 와 지려버렸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마워요. 아, 능력자 참 멋있어. 죽으면 안 되겠네. 꺼져. 아이템이다. 아 죽어달래요? 죽어달라고요? 이제 10만원의 자존심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그겁니까? 내 꼈어. 유령이요? 아니 헐.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가 틀어져서 저작권이 없어졌었는데 뭐 제자 자존심이니. 아 근데 여러분 저는 10만원의 자존심을 팔지 않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돈으로 10만원 정도로 제 자존심 팔지 않고 10만원이면 제 한 인생 정도는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하게 그 정도면 세 달 정도 노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끝났습니다. 이러면 몬스로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몬스럼이요? 아 진짜 몬스럼은요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그 세계 엔딩 모든 엔딩 보는데 막 15분 컷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한 엔딩당 5분씩. 아니 보트가 제일 빠릅니다. 왜냐면 보트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분 컷을 보려면 무조건 보트여야 돼요. 헬기랑 잠수함으로는 2분 컷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기다리는 동안만 1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템 먹기 제일 쉬운 거는 잠수함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기, 그 다음에 보트라 생각하고 있고요. 의자 엔딩이 제일 빠르죠. 맞아요 의자 엔딩 내가 발명한 엔딩인데
여기서 이제 스팀 참교육 해주시면 됩니다.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이러면서 이제 의자 엔딩 한번 멋있게 보여줄 수 있구만. 헐크 절로 가죠. 헐크는 이제 스팀으로 참교육 한번 해주십니다. 스팀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돼요. 헐크한테 세상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돼. 인간이 만든 거에 대한 좋습니다. 끝났어요. 보여주기 전에 끝났습니다. 5분 26초 거. 아 모든 엔딩 조건 채우기 뭐 어렵지 않았어요. 나도 해본 적 있어가지고 그게 더 쉽더라. 모든 엔딩 42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합방 안 일반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걸 깼던 제가 이제